예, 안녕하세요. 조기현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떨어뜨렸는데 근처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자기 얼굴에 튀었다며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4미터나 떨어진 상태였고 바로 그 여자를 보니 그 여자도 커피잔을 놓쳐서 자신의 커피잔도 엎질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제가 들고 있던 커피가 그 여자에게 튄게 맞다고 증언을 해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이 나왔고 저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판에서 목격자가 나와서 정확히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선고기일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무죄가 나와도 그 여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하면 제가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이랑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란 것은 개념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와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질문 주신 사안을 살펴봤을 때 무죄가 나왔을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형사 문제는 민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 문제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향후 민사 손해배상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